올해도 미국 LA 피터슨 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구상할 때 영감을 얻고자 이곳을 찾았듯이 우리 역시 이곳에서 테슬라 로봇 택시 사이버 캡과 자율주행을 돕는 D1 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미래를 예상했죠. 이번 영상에는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한 이유를 담았습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일론 머스크는 괴짜로 비치기도 하지만 현실은 세계 여러 리더가 미래를 구상할 때 찾는 업계 전문가입니다. 매년 UAE에서 세계 정상부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주요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지정학적 상황을 논하기 위해서죠. UAE AI 장관 오마르 알올라마는 지난 2월 일론 머스크에게 XAI의 거대 언어 모델 그록3에 관심을 표출했습니다. That Grok 3 is going to be a true disruptor in the AI space. UAE AI 장관은 그록3가 AI 업계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할 만한 기능들은 무엇인지 질문했죠. At times I think Grok 3 is kind of scary smart. You're like, wow, this thing's smart.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출시를 앞둔 그록3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똑하다면서 매우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록3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내놓고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도 기발한 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록은 로버트 하인라인의 과학소설 낯선 자를 위한 땅에서 사용된 단어로 화성에서 자란 남자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작가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통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록을 사용한 겁니다. 즉 그록3란 단어는 무언가를 완전히 깊고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록3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넘어 질문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XAI에서 그록을 설계할 때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죠.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록3는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통해 역대 가장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훈련된 존재입니다. 컴퓨팅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경쟁사에는 위협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고가의 GPU를 미친 듯이 사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확장은 XAI 챗봇 그록과 같은 고급 AI 모델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능을 크게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바른 엔지니어링 팀과 최고의 AI 인재를 갖추고 있다면 XAI에게 필요한 큰 지능이 결국 초대형 클러스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술로는 AI 경쟁력이 일반적인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AI 개발에 특화된 슈퍼컴퓨터 구축 역량이 핵심임을 추론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하면서 작년 4월 회사가 최고의 AI를 구축하려면 스스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XAI는 작년 7월에 멤피스에서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가동했습니다. 당시 이 슈퍼클러스터는 엔비디아 H100 GPU 10만 개로 구동되었기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였죠. 그리고 이번 주 XAI는 그록3를 공개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슈퍼컴퓨터를 가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고 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XAI는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는 데 122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설치,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 등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24개월이 소요되는 업계 표준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연결된 H100 클러스터를 완성했음에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XAI가 구축하고 싶은 종류의 AI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H200은 H100보다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즉시 클러스터의 크기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XAI에 H200 GPU를 5만 개, H100 GPU 5만 개를 추가 도입해서 총 20만 개의 고성능 GPU로 컴퓨팅 능력을 강화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 92일 만에 그록2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한 것이죠. 2월 20일 XAI의 공동 설립자 토니는 그록3의 시연 장면을 보여주면서 AGI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선언합니다. XAI가 정의하는 최고의 AI는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비판하며 해결책을 검증하고
되돌아가면서도 근본 원리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전 훈련 모델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강화학습을 통해 추가적인 훈련을 계속하면 그록이 이러한 추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 XAI 엔지니어가 그록에 요구한 것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최적의 궤적을 계산하고 이후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경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록은 물리학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인간이 도전 과제로 던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변적인 궤적을 도출한 후 이를 계산하고 시각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혀 사전 스크립트 없이 진행됩니다. 사전 스크립트 없이라는 표현은 사용자가 새로운 문제를 제출할 때마다 고정된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자연어 이해와 추론 능력으로 즉시 해결책을 생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그록3의 성능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AI 전문가들도 등장했죠. 오픈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보리스 파워는 그록3의 성능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XAI 측이 평가 결과를 조작할 동기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픈 AI의 O3 미니가 그록3보다 모든 평가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토니는 벤치마크 점수 자체가 모델의 실제 지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오픈 AI의 O3 미니 하이의 실제 테스트 결과는 O1보다 성능이 낮다고 반박했죠. 그는 타인을 속이거나 조작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픈 AI의 주요 인물이 공개적으로 매우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XAI와 오픈 AI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와중에 나머지 대다수 사람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인간과 AI의 생산성 대결에서 많은 충돌과 충격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토니는 그록3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AI가 인간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답변보다 그 사고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픈 AI와 XAI의 치열한 LLM 경쟁이 우리의 사고 능력과 업무 능력에 미칠 파급력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Hey, Grok, what's up? Can you hear me? I'm so excited to finally meet you. I can't wait to chat and learn more about each other. I'll talk to you soon. AI의 대부이자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터는 최근 AI의 통제력 확대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The web and pay with your credit card and stuff like that. And as soon as you have agents. 현재 AI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점점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I가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리라는 것이죠. Essentially, you know, the model now is just gonna do once. 이 과정에서 AI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하위 목표를 생성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위협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먼저 공항에 가야 한다는 하위 목표를 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스스로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2023년 3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GI를 여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로 정의한다면 그리고 그 테스트를 완수함으로써 인간과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5년 이내에 그런 AI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엑스AI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학적 추론 스템과 과학에 관한 일반 지식과 코딩을 포함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챗봇 아레나는 다양한 AI 언어 모델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록3 초기 버전이 1400이해로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죠. 이 점수는 챗봇, 명령 수행, 코딩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합한 점수입니다. 그록3가 GPT-4, 딥시크 등 모든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AI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죠. 그러나 사실 XAI는 테스트한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버전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록3는 추론과 딥서치 기능을 통해 복잡한 문제와 민감한 주제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시간 웹 데이터를 활용해 균형 잡힌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쟁 모델보다 생각하는 능력에서 차별화됩니다. 20만 개나 되는 GPU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편향을 줄인 결과입니다. 특히 그록3의 차별성은 중국의 딥시크 오픈 AI의 챗GPT와 달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도 최대한 중립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생성하죠. 그럭3는 대만 중국 문제나 윤리적 딜레마에서 특정 결론으로 사용자를 유도하지 않고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이는 경쟁사 모델이 때때로 특정 정치적 입장을 암묵적으로 반영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록은 X의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AI 기반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XAI는 X의 데이터를 활용해 그록을 구동하는 LLM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XAI 등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모든 기업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국 화성 진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진하는 모양새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차량 내 AI 비서 역할로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를 살펴보죠.